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신인 배우가 죽음을 택했습니다.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던 목표만을 바라보던 신인 배우가 죽음으로 남기려 했던 건 무엇일까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가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된 것 같아서. 유일한 목격자이자 동료 배우인 윤지호 씨는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고,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청원은 닷새 만에 60만을 넘어섰습니다. 사건의 전말 짚어볼게요. 2009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자연 씨는 생전에 7장의 문서를 남겼어요. 문서엔 수상납과 성접대를 100여 차례 이상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술자리에 있던 인물로 언론사 사주와 드라마 감독, 기업 회장과 금융사 임원 등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건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불태워집니다. 경찰도 이 사건을 우울증에 의한 단순 자살로 마무리하는 듯 했죠. 그런데 한 언론사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문건을 쓰레기통에서 찾아 세상에 공개합니다. 경찰은 전면 재수사를 시작하죠. 이 문건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건 바로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사가 한창일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언론사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합니다. 언론사 대표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문건 속 장자연 씨가 접대해야 했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방정호 전 대표와 박용훈 사장의 경우 장자연 씨와 술자리와 식사자리 등에 동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 조사는 간단하게만 이루어졌습니다. 4개월의 수사 후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20명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깁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검찰에 기소한 사람은 기획사 대표와 전 매니저뿐이었고,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23만 명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었어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고요. 지난 7일은 고 장자연 씨의 10주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자연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모 씨가 10년 만에 MBC와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토곤하면서 페트병으로 맞았다고 사람들한테서. 뭐 안 가면 뭐 사장님이 뭐 난리가 나고 어떤 회사도 못 가게 될 거고 몇 명이 매장당할 수 있다고. 신인이다 보니 그 말이 다 사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건은 당시 모 여배우의 매니저였던 유모 씨가 소속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던 장자연 씨에게 제안해 절박한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적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왜 썼냐고 했더니 같이 접수를 하게 되면 이는 매니저께서 매장당한다고. 회사는 자동으로 없어질 거고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니. 비공개로 수차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증언해온 배우 윤지호 씨 역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작성 경위에 대한 증언을 내놓습니다. 유서라고 알려진 언니의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장자연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주 최종 보고서를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재조사 결과 당시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복원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장자연 씨와 35차례 통화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관련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과거사위원회의 한 위원이 조사팀 검사에게 연락해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답니다.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의심되는 이유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인 재조사 시간을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